앞에 봅시다. 앞에 봅시다. 앞에 좀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Y20이 뭔지 뭐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코멘트를 그때그때 달아야 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앞으로는 프로젝트 만들 때 레이블을 쓸 겁니다. 알겠죠? 레이블을 쓸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찍어서 새로 만듭니다. 프로젝트 뉴에 레이블 찍어서. 물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라미터 거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PLC 파라미터 들어가서 메인 집어넣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도 지금 IO 할당 부분 있죠? IO와 어셋먼트라고 해서 IO 할당 부분 있어요. 이 부분도 원래는 다 설정을 해줘야 돼. 인풋이면 인풋, 뭐 출력이면 출력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아웃풋이면 아웃풋, 이제 통신 모듈이면은 인텔리전트 모듈, 뭐또 인텔리전트 모듈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게 지금 인풋 모듈이잖아. 인풋 모듈에 디테일 세팅을 들어가면 요런 게 있다고. 인풋 모듈인데 응답 시간을 10mm로 할 건지 1mm로 할 건지 이런 걸 세팅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전에 우리가 매뉴얼에서 요 입력 모듈 매뉴얼에서 이런 거 있었지. 응답 시간이 오프에서 온, 온에서 오프가 1mm도 되고 10mm도 되고 20mm도 되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요 값을 여기서 세팅할 수가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디폴트 값은 이제 10mm인 거지. 여기다 10mm라고 세팅을 하면 얘는 1초에 100번밖에 온오프를 못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서 1초에 100번 온오프하는 신호밖에 못 받는 거지. 이거 1mm로 하면 이제 1초에 1000개까지 받는 거고. 이해됐죠? 죄송한데 그쪽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여기? 그 전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 위에 IO 할당. 여기서 디테일 세팅. 저 다크하고. 아니, 인풋 모듈. 지금 인풋 모듈의 디테일 세팅이야. 아니면 그거 디테일 세팅하면 그거 다 뜨네. 여기 타입의 인풋은 인풋대로 뜨고, 아웃풋은 아웃풋대로 뜨고. 됐지요? 아, 저 잠시만 다시. 원래는 이것도 다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안 하지. 아니면 PLC로부터 읽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리드 PLC 데이터라고 있죠? 이 버튼 누르면 PLC에 있는 값이 이게 딸려와. 이런 식으로. 딸려온 거야, 지금. 다 지운 다음에, 이렇게 읽어오면, 연결이 되었으면 이렇게 딸려온다고. 됐죠? 그리고 두 개만 해놓고, 엔드. 그래도 지금 우리가 레이블을 쓰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PV1을 쓸 거란 말이지? 그래서 F5번 PB1 이렇게 쓰면 돼 이제. 근데 PB1하고 타이포를 치면 창이 하나 떠. 그래서 우리 글로파로 따지면 시작하면은 무슨 변수창 하나 떴지. 이게 그거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로컬이라고 돼 있죠. 얘는 로컬이 아니라 PB는 그 외부 데이터란 말이야. X0나 Y0를 쓸 건데 X, Y 이거는 뭐냐면 글로벌 데이터야. 글로벌이라는 거는 딴 데서도 다 똑같이 써. X0는 똑같이 X로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물리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글로벌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냥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PBO는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엑셀 하나 실행시킵시다. 다 있을 거야, 엑셀 다 깔려 있을 거야. 엑셀. 엑셀. 됐어요?
여기다가 PB1 PB1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자동으로 생성되죠? 네. 근데 잠깐만 잘 찾아봐. XL이 왜 없어? 다 있어. 눈을 비벼봐. 있지? 엑셀 없어? 아니 있어요. PB1, PB2만 우리 지금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램프가 지금 램프 1번부터 4번까지 있지? 예. 3, 4. 여기는 X0고 얘는 X1이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해요. 어차피 얘는 언제 결정이 되겠어? 전장 설계할 때 이게 다 결정이 되겠지?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거는 다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해. 컨트롤 C. PB1, PB2를 컨트롤 C 이걸 카피를 해요. 됐어요? PB1, PB2 카피.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글로벌에 여기 글로벌 여기 글로벌 레이블이라는 게 생겨 있어. 네. 글로벌 레이블이 생겨 있을 거예요. 네. 없어요? 없는 사람 손 있을 거야. 없어? 없으면은 레이블, 유즈 레이블을 안 찍고 온 거고. 됐지요? 네. 거기에 글로벌 레이블에 레이블 네임에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네. 붙었죠? 네. 그리고 X0하고 X1을 카피를 또 해가지고 뒤쪽에 보면은 디바이스라고 되어있는데 디바이스. 네. 디바이스에다 붙여.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거죠. 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네. 마찬가지로 램프도 다 붙여.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밑에 PB1, PB2 밑에다가 쭉 붙여. 네. 어, Y20부터 Y23까지 여기다 또 다 붙여. 네. 그럼 알아서 비트로 생성이 돼 있어. 데이터 타입은. 예. 우리 글로파 끝에 데이터 타입 배웠지? 네. 어, X하고 Y는 비트잖아. 그지? 예. 그래서 여기 비트라고 돼 있는 거야.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줄게. 앞에 클래스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네. 거기 variable 글로벌. 얘는 이제 글로벌로 잡겠다라는 뜻이야. 전체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얘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되십니까? 네. 됐나요? 네. 이렇게 됐으면 우리 지금 프로그램이 요거거든. 프로그램 메인의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으로 다시 와봐요. 그럼 여기다가 F5번 눌러서 PB1 P 때리면 방금 전에 등록한 게 다 떠. P로 연결된 건 이거 램자 쓰면 램프로 된 건 다 떠. 네. 램자 쓰면 램프까지 써야 되네. 이건 다 떠요. 네. 근데 일단 앞에는 PB1이니까 PB1 P치고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가서 선택해서 엔터 치면 돼. 그럼 이렇게 색깔이 핑크색. 핑크색으로 이렇게 보여. 이 핑크색이 레이블 네임이야. 됐죠? 네. 그래서 이 글로파랑 똑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야. 예. 이해됐죠? 네. 이렇게 짜면 돼. 그래서 이런 다음에 우리 보통 어떻게 했어? 또 B접점에서 PB2를 보통 프로그램을 쳤지. 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글로파에서 시작했었지. 네. 여기서 똑같이 F7번 누르고 시작 쓰면 돼. 시작을 썼는데 이 창이 떴지. 네. 이제 글로파로 따지면 글로파로 따지면 여기서 F6번치가 엔터치면 변수창이 뜨고 여기다가 시작 뜨면 이게 떴었잖아. 네. 요거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그런데 글로벌. 얘는 로컬이야 돼. 얘는 왜 로컬이냐면
지금 메인 프로그램에서만 가지고 놀 거야.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놀 게 아니라 요 프로그램에서만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로컬 레이블에다 놓고 해야 돼. 네. 그리고 어차피 코일이니까 비트겠지. 코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비트 아니야. 0과 1. 네. 비트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다 비트 그냥 이런 상태에서 OK 누르면 돼. OK 누르면 돼. 여기다가 시작을 뭐 시작 2를 했는데 이 창이 안 떴어? 네. 레이블 만들었어?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이거 찍었어 안 찍었어? 찍었어? 찍었는데 이게 안 뜬다고? 아 시작을 그럼 네 다른 벌써 만드는 거 아니야? 거기 베리어블 글로벌 아까 여러분 여기서 이거 클릭하는 거 싫잖아. 여기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먹혀.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엑셀에서 이거 표 만들 때 표 만들 때 이거 하나 붙여 넣어 놓고 긁어 컨트롤 C 하고 그냥 컨트롤 V 하면 붙어. 이렇게 하면 돼. 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알아서 하고. 됐지? 방금 전에 저 친구는 시작을 벌써 만들어 놨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얘는 지금 모양이 어때? 지구 모양이 아니지. 네. 변수 앞에 지구 모양이 있는 건 글로벌 변수고, 그러니까 아무데도 다른 프로그램은 다 접속할 수 있는 거. 얘는 로컬이야. 이 모니터만 있는 건 로컬 변수야. 이 프로그램에서 접속할 수 있는 거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야. 저렇게 밑에 떴다는 얘기는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쓰면 돼 그냥 시작. 이렇게 하면 자기 의지 프로그램이 된 거지. 네. 이걸 컨트롤 C에서 어떻게 램프를 키면 돼. 램프 1 이렇게. 근데 이제 이제부터가 좀 다른데 아까는 F4번만 눌렀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시작에 대한 메모리를 재할당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F4를 누르는 게 아니고 컴파일 해보면 리빌드 어리 있어. 네. 단축키는 Shift Alt F4. 네. 이걸 눌러줘야 돼. 이걸 눌러주면 밑에 아웃풋 창이 뜨면서 5번까지 인포메이션만 떠야 돼. 에러는 뜨면 안 되고. 다시 보여주세요. 컴파일에 리빌드 어를 누르면 되는데 단축키는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다섯 개가 떠야 되는데 안 뜰 수가 있어. 네. 안 뜨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C드라이브가 지금 보안이 걸려있어. 그러니까 복구하는 프로그램은 좀 마찰이 있어 얘가. 그래서 안 되면 다시 한번 누르면 돼. 다시 한번 누르면 돼. 컴파일에 리빌터 Shift Alt F4를 다시 한번 누르면 밑에 인포메이션이 다섯 개만 나와. 안 된 사람. 그래도 에러가 에러는 에러고 에러는 아예 안 뜨는 경우가 있고 이는 프로그램을 다 안 짰잖아. 아. 프로그램을 다 짜고 얘기해야지. 네. 야는 만들어 놓고 안 넣었잖아. 올릴 수도 있어. 딜리트. 또 안 된 사람. 남겨놓은 거 이거 이거랑 같은 거 처음부터 따라가야 돼.
왔는데 못 따라오시죠. 힘든 형 따라오면 게이트 타입이냐 저기 타입 들어가는 거 다 바뀌잖아. 그잖아. 그래서 단축은 어디 있는지 뭐 어딘지 알아야 다음 주에 이해할 거 아니야. 디바이스 그거 목대로 가만히 있어. 내가 그래서 물어보잖아. 다 했냐고. 근데 목대로 쓰는 거 시간 안 주냐고. 깜빡했어. 내가 어떻게 했어. 그잖아. 어떻게 어떻게 줘? 얘기해봐.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알았어. 안 배워도 돼? 또 여기까지 안 된 사람. 내가 안 된 사람 이거 몇 번을 물어보니?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동작 이 프로그램 이제 다운로드 해봐요. 온라인에. 화이트 PLC 해가지고 파라미터 프로그램 체크하고 실행 누르고 네, 런 시키면은 동작은 똑같이 합니다. 모니터 모드 F3 이렇게 누르면 네, 동작은 똑같이 하는 거지. 하면은 자기유지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겠죠. PB1 누르면 시작 자기유지하고 램프 1 켜지고 PB2 누르고 오프하고 똑같죠. 동작인데 그룹화랑 똑같죠. 그렇지. 책이 나오지. 책은 갖고 왔어? 책도 안 갖고 왔어? 어? 못 갖고 왔어? 어제 없는 영어를 생각하고 있어. 여기까지 질문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질문. 그러니까 안 먹는데 죽어서 다 먹었는데 왜 저기서 안 먹는데 서로 다 튀는 거기서 프로그램 파라미터 실행 뭘 다운로드 시킬 건지 선택하라는 얘기야. 컴파일을 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 메인 집어넣는 거 이제 항상 하는 거야. 예. 지금 에러 나는 케이스가 PLC 파라미터에 이거 메인 프로그램 안 집어넣는 경우, 이제 안 집어넣어서 에러 나는 경우가 있고, 그 에러 난 것부터 PLC 리셋 시키면 될 거야 이제. 어, 정빈이, 그 PLC 리셋 시키면 될 거라고. 정상적인 프로그램 집어넣었으면 PLC 리셋 시키면 돼. 안 돼? 내가 가? 돼, 안 돼. 그걸 딱 그걸 얘기해.